디지털 배움터 생활, 스마트 기술로 안전한 생활.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지방축제를 갔는데요. 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러다 무슨 사고라도 나는 게 아닌가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고향에서 혼자 지내시는데요. 매번 식사는 잘 하시는지, 약은 잘 챙겨 드시는지 걱정이에요. 아버지랑 연락이 안 될 때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일하다 말고 뛰쳐나간 적도 있다니까요. 아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늘 조마조마해요.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뉴스만 봐도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요즘 묻지마 사고가 하도 많으니까 사람들 많은 데 가기가 무섭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많은 곳이 안전한지 사람들 없는 곳이 안전한지 뉴스를 봐도 뭐가 뭔지 너무 불안합니다. 예상치 못한 비나 눈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또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일어나는 사고, 거기다 공사 현장과 같이 위험에 노출된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고까지 현대인들은 다양한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스마트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스마트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용한 안전관리 사이트와 안전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알아보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안전 및 긴급 항목을 설정하고 안전관리 앱을 직접 설치해 보겠습니다. 유용한 안전관리 사이트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고지연입니다. 사실 안전사고는 늘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또 늘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최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스마트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지자체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축제장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이 있는데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사람이나 자동차의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이를 관제요원에게 알리는 시스템입니다. 또 인구가 밀집되는 행사에서는 인구 밀집 안전관리 솔루션을 연계해 현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도 합니다. 건설 현장과 같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특히 스마트 기술이 많이 사용됩니다.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수집해 재예측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하는 곳도 있는데요. 공사 예정 정보를 입력하면 당일 예상되는 재해 위험 정보를 인공지능이 예측해서 알려주고 위험 체크리스트도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수색이나 구조, 감시, 모니터링 등의 물체 인식 기술이 적용된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독거노인 안전 확인은 물론이고 귀갓길 안전이나 어린이 안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스마트 기술과 애플리케이션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안전관리에 유용한 웹사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민재난안전포털은 지역별 재난안전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제공합니다. 재난 예방 대비 메뉴에서 국민행동 요령을 선택하시면 자연재난 행동 요령, 사회재난 행동 요령, 생활안전 행동 요령, 비상 대비 행동 요령 등으로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각 항목으로 들어가면 재난이 발생한 경우나 응급처치가 필요할 경우 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알려줍니다.
또 재난 심리 상담을 선택하면 간단한 검사로 자가 진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안전과 관련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된 제품 안전 정보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주로 제품으로 인한 사고, 상해 등의 정보를 수집해서 관리, 분석, 평가하고 보급하는 곳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품 결함이나 사고 관련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곳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예방을 위한 대한민국 유일의 최대 공공기관입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매뉴얼과 기초교육, 건강진단 비용 지원, 교육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데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통합자료실, 안전보건자료실로 들어가면 제작 형태, 업종, 재해 유형, 외국인 근로자 등의 조건을 선택해서 검색할 수 있고 VR 전용관을 이용하면 가상현실 속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종별 건강진단 항목으로 들어가면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고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교육센터로 사업장의 관리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직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교육 신청 항목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교육 항목이 나오는데요. 필수 업무 종사자를 선택하면 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보건의료 종사자, 택배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자에 대한 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교부 해외안전 여행 사이트는 해외여행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메인 화면에 여행경보 안내를 세계지도 위에 표시해서 1단계 여행 유의 단계에서부터 4단계 여행 금지, 그리고 특별 여행 주의보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꼭 한 번쯤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처리기관을 지정해서 생활 속 위험요인을 해결하는 시스템인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종 안전관련 신고는 물론 불법 주정차, 교통위반, 생활불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서를 작성할 때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일단 제목과 내용은 접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청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한번 꼭 확인하시고요. 신청된 신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문서로 관리됩니다. 안전 관련 애플리케이션 알아보기. 자, 그럼 지금부터는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전을 검색하면 안전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쭉 뜨는데요. 이 중 생활안전 지도 앱을 설치해서 실행해 볼까요? 생활안전 지도 앱에서 생활안전 지도를 선택하면 재난, 치안, 교통, 보건, 생활시설에 관한 정보를 지도 위에 표시해 줍니다. 지역안전 등급에선 전국의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의 지수 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 시설물 안전 정보를 선택해서 원하는 시설물을 검색하면 건물의 등급, 전기, 승강기 합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전 디딤돌 앱에 들어가 볼까요? 제일 위쪽에 국민행동요령, 재난문자, 대피소 조회 등의 메뉴가 보입니다. 이 중에서 국민행동요령을 선택하면 재난별 행동요령이 텍스트와 이미지, 동영상으로 제공됩니다. 재난문자에서는 지역별 재난 발생에 따른 문자를 확인할 수 있고 대피소 조회를 선택하면 민방위 대피소와 급수시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안전 및 긴급 항목 설정하기. 자, 지금부터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안전 및 긴급 항목 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 및 긴급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설정에 들어가면 바로 보입니다. 제일 위에 보이는 의료 정보를 선택하면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건강 상태, 알레르기, 복용 중인 약, 혈액형, 장기 기증 동의자 등을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금 화면에서의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긴급 연락처에는 가족이나 위급 상황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인의 전화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역시 잠금 화면에 표시를 선택하면 긴급 전화를 눌렀을 때 잠금 상태에서도 전화가 가능합니다. 긴급 SOS는 긴급 상황에서 스마트폰 측면의 버튼을 5회 누르면 등록된 긴급 전화번호로 연결되는 기능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긴급 SOS의 각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측면 버튼을 5회 눌렀을 때 전화가 걸리기까지의 시간인데요.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할 긴급 연락처 역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음 재생을 선택하면 측면 버튼을 5회 눌렀을 때 경고음이 재생되고 긴급 연락처의 정보 공유를 선택하면 등록한 긴급 연락처의 위치와 SOS 메시지가 보내집니다. 마지막으로 긴급 상황 공유 항목을 선택하면 긴급 상황 발생 시에 긴급 연락처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오디오 녹음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긴급 SOS의 번호가 112로 기본 설정되어 있을 경우 긴급 상황 공유 실행 시 즉시 경찰이 출동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안전관리 앱 설치하기. 이번에는 다양한 안전관리 앱 중 교통안전 스마트 알림이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소프트 V2X를 검색해서 교통안전 스마트 알림이를 설치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차량, 스쿨버스, 보행자, 자전거, 킥보드, 위험구역, 어린이, 대중교통, 오토바이 등의 항목이 나오는데 현재 나의 상황에 맞는 요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안내 시작을 누르면 사용자의 현재 위치가 표시됩니다. 메뉴를 선택하면 공지사항과 나의 정보, 통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통계를 선택하면 이용자에게 감지된 위험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유료 항목도 있으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서울 안심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울 안심이 애플리케이션은 도심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활용할 경우 서울 시민들은 다양한 긴급 상황에서 빠른 대응과 안전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안전관리 앱들과 사이트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곳들 이외에도 우리 주변엔 상당히 다양한 안전 관련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CT 등 첨단 스마트 기술이 접목돼 상황별로 정교하게 작동되는데요. 나와 지인, 우리 가족들의 안전, 이 스마트 기술로 모두의 안전을 관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으로 스마트 기술로 안전한 생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